안 맵게 하는 거. 아. 빨갛지 않은. 네, 빨갛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호남을 불고기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한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여기는 재료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찌개용 맛간장 하나하고 네. 설탕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땡이라고요? 아니 물론 재료는 있어야지. 파 정도. 그다음에 아니 그리고 엄청 간다. 씹을 고기는 있어야 돼. 고기는 있어야 되고. 고기 냉동실에 보면 대패 삼겹살 있어요. 썰어놓은 거. 삼겹살. 대패 삼겹살. 우와. 그렇게 좋아요? 대패 삼겹살이? 야 제대로 들어간다 제대로. 우와 이거 이렇게 팔아요? 맛있겠다. 선생님 근데 이게 만능 맛간장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분명히 찌개나 국룡에 쓰라 그랬는데 아 그런 질문 나올 줄 알았어. 똑같이 내가 걱정한 게 뭐냐면 아마 시청자분들 똑같을 거야. 찌개용 맛간장이니까 아, 조림이나 찌개 아니면 안 쓸 것 같아서 이거 이런 데다 써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응용 할 겸 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야 그러면은 저번에 만들어 놓으신 분은 좀 남은 거 이거 쓰시다 싶어서 쓰면 되겠네.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이거 없으면 간장으로 하셔도 돼요. 그냥 간장이요? 그냥 간장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난 시즌 보시고 정말 만능 간장 만들어 고기 갈아 놓은 거 한 만능 그거 쓰셔도 돼요. 근데 이번에 우리는 지난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해볼게요. 네. 맛있겠다. 요거 재료는 요거 이렇게 콩나물 씻어 준비해 놓고 파 약간은 그럴싸해 보여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저녁이나 점심에 식사할 때 가운데 이 식탁 가운데 차지할 수 있는 음식이니까 좀 그럴싸하게 반 갈라서 기럭지로 이렇게 짜글이 할 때처럼 그렇죠. 만약에 좀 파가 작은 거다 그러면 부술 수는 되고 그렇죠. 파도 준비. 그다음에 콩나물도 예를 들어서 뭐 다섯 개 한 두 주먹 정도 한 하나 두 주먹. 그럼 이제. 보통 이만큼 한 주먹이나 이만큼 남겠죠. 남죠. 요거 남는 걸 일단 처리할 걸 알려줘요. 이게 이제 세 명이 식구인데 국물에 먹기도 뭐하고. 애매해요. 애매하죠. 이게 냉장고에서 딱. 그 다음에 삼겹살도. 이렇게 대패로 된 게 파네. 이렇게. 이게 제일 싸거든. 삼겹살. 대패 삼겹살이. 싸요. 냉동. 냉동. 이렇게 해서 뭐 대략. 고기 좋아하시면 많이 넣고 많이 넣어 많이 넣어주세요. 왜냐면 대패가 만들어 놓으면 요만해져요. 줄 때는 2인분이요만 이만큼 주는데 우와, 넣어놓으면 네, 냉동실에 그다음에 맛간장 그다음에 설탕. 설탕을 넣는 거는 보니까 뭐겠죠? 약간 달짝지근하게 다 이게 다. 아 정말 이게 끝이에요? 아 땡이에요 이게? 땡.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불을 붙여야겠죠? 부치고 삼겹살을 이렇게 그냥 아 삼겹살 먹자. 삼겹살 먼저 아, 뭐 기름도 안 붓고 그냥 삼겹살만 삼겹살이니까 먼저? 기름 나오니까 자 이제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좀 아무래도 뭉치니까 약간 아니고 하니까 그때 펴주는 게 낫지 이렇게 안 그러면 뭉쳐요.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고기가 전면이 노릇노릇 익는 게 낫겠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기름도 잘 나오죠. 네. 이게 뭉쳐서 익으면 기름 잘 안 나와요. 늦게 나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눈에 얘기하지만 돼지고기 기름으로 뭘 볶아나 하는 게 정말 맛있거든. 찌개 끓일 때도 좋고. 지금은 삼겹살 굽는 냄새 나죠.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자 이렇게 보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 기름은 먹을 수 있겠어? 아,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자 노릇노릇해지죠? 네. 이때 중요한 게 파. 파 기름. 아. 늦었지만 원래 파 기름은 낮은 온도서부터 해야 되는데 낮은 온도면 기름이 없잖아요. 네. 이 정도 예외는 해도... 있다. 뭐 그런 거 말이야. 어떻게 파도 맛있을 것 같지? 아 이렇게 여기서 간만 해도 먹었는데. 돼지고기 돼지고기 기름에 볶는. 파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약간 중화요리 느낌으로. 좀 있으면 중화요리 냄새 나요, 진짜. 그죠? 봐요. 파가 볶아지면 냄새가. 이게. 사실은 이게 포인트야. 돼지고기를 먼저 구워서 기름이 나오게 한 다음에 그 기름에 파를 볶는 게 맛을 다 낸 거야, 사실은. 여기다 뭘 넣는다고 맛이 없겠어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 기술이긴 기술이에요, 정말로. 냄새 맡아봐요. 자, 좋지 않아요? 아,
파하고 고기하고. 아. 야, 요게 요게. 돼지고기 비린내도 잡아준 것 같고. 그냥 이대로 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노릇노릇 돼지까지 안 볶아주면 돼. 그래야 궁극의 고소함이 올라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색깔 나왔지, 노릇노릇하게? 네. 뭘 먼저 내야 된다고? 단 거. 뒤에가 짠 거. 단 거. 자, 한 숟갈. 한 숟갈만. 자, 색깔도 윤기 나죠?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설탕이 녹으면서 윤기 네. 나지? 자, 냄새 나서. 오. 아. 하얘 닿네, 그렇지? 좀 더. 그리고 윤기 나죠? 약간 코팅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이거, 간장. 야. 찌기용 맞는 맛간. 대략 요 정도면 이건 집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 정도? 이게 고기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간장 이거는 뭐 짤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짜야 돼. 왜냐면 그렇지. 아니 끝나면 아. 막 튀겨지고 있는 기름에다가 어떻게 볶음밥 할 때 눌린다. 간장을 눌린다 그러지. 간장을 음식을 바로 안 볶게 사이드에. 사이드에 이렇게 열받아 있는데 해야지 누르지, 그렇지?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냄새 지기지? 와! 냄새. 잘했다. 너무 좋다. 자, 이렇게 되면 고기에 간이 다 뱄죠, 이제? 짭짤하겠지? 네. 그럼 이제 이따가 여기다가. 바로. 야. 와. 아, 맛있겠다. 아, 난 이런 비주얼은 솔직히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짜 아, 요리.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맛있게 잘 만드셨나 봐요. 그거 좀 짭짤하다. 밥이랑 먹어요. 아니, 좋아요. 좋죠, 밥이랑. 밥 떠올까요? 아니, 아, 벌써? 지금 떠오면 안 되죠? 아니요. 욕심이 과했네. 오, 맛있겠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4인분은 안 될 것 같다, 그죠? 너무 조그마하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일반 집 갚았을 때 이거 딱 한 주먹이 1인분인 것 같아. 밥 조금 퍼와요, 밥이랑 같이 먹어보게. 진짜 조금만 퍼왔습니다. 맘만. 자, 먹는 방법 알려줄게요. 네. 맛있겠다. 와. 밥 반찬으로 만든 거니까 밥을 딱 넣고 특히 이 파가 맛있을 거예요. 네, 각자 맛있게 드시는 걸로. 먼저. 줄 서세요. 네, 제 마지막에 쓰겠습니다. 뒤로 줄 서세요. 먹고 싶은. 그거 뒷사람 생각합시다.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와. 자, 그러면 새우젓. 홍나물국밥에 마늘 들어가죠? 네. 마늘. 아, 맛있겠다. 고추. 그다음에 고추는 이거 식성에 따라서. 매콤한 거 좋아하죠? 네. 두 개 정도만 넣을까요? 그다음에 김가루도 좀 갖다 놓고. 김가루는 참고로 없으면 아,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자, 이 상태에서 마늘, 간마늘 반 숟갈. 그건 새우젓은 적당히 알아서 넣어야 돼요. 왜냐면 새우젓마다 다 짠 거 다르. 이건 네네. 한 숟갈만 넣을게. 자, 이 상태에서 뭐 할 것 같아? 맞춰봐. 무침. 약간 콩나물 김치? 아, 매콤했어. 이제 이걸 넣는 거 뭐 알 거야. 진짜로요? 그 이거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처음부터 본 적 없지. 만드는 거 만드신 거예요? 콩나물 전? 응. 특이할 것 같죠. 네. 콩나물 전이요? 이 정도 양이면 알아서 하는데 적당히 한 숟갈이나 두 숟갈이나 한 세 숟갈 정도 돼요. 여기에 이제 봐요. 지금 물기가 나오긴 나왔지만 부족하잖아. 네. 그렇죠? 네. 여기다 물을 조금만. 한 3분의 1 정도? 좀만 더. 3분의 1. 이건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침가루가 잘 버무려질 정도만. 만약에 집에 부침가루 없으면 밀가루로 해야 되는데 밀가루 할 때는 소금하고 새우젓 좀 더 넣어야 되겠지. 우리 소금을 안 넣었어요. 부침가루에 간이 다 돼 있으니까. 설마 이러고 그냥 바로 부치신다는 거? 맞아요. 와. 부쳐져요? 아, 너무 신기하다.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믿기지가 않아, 부모님들도. 불 좀 줄이세요. 붙을 것 같아, 안 붙을 것 같아? 안 붙을 것 같아. 난 저게 뒤집어지지도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뒤집어지나 볼게. 오! 뒤집어지죠? 네. 신기하지 않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했네요, 제가. 아, 가끔 자, 뒤집어지죠? 와. 이게 모양도 누가 봐도 네. 전이야. 네. 진짜 콩나물 전은 상상도 안 해봤는데. 와, 맛있겠다, 이거. 이야. 아, 맛있겠다. 완전 향. 냄새 장난 아니야, 지금. 약간 기름을 충분히 해서 넉넉해서 약간 해먹는 게 훨씬 나아요. 바삭바삭하게. 그래서 이거를 크게도 해봤는데 크면은 가운데가 촉촉해. 갓은 바삭한데 가운데는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감자전이나 이런 찐득찐득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크게 부치고 바삭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작게 부치면 좋아요. 아, 이거 만들어 놓고 이제 맛있으면은 나중에 막 저희 마포 전골목 같은 데 가면은 생기겠다. 이모들이 붙이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그냥 거기서 서비스 주는 전도 막 이것저것 약재 들어가면 가격이 그럴 텐데 콩나물은 굉장히 저렴한데. 이거 아마 원가 제일 싼 전 중에 하나일 거래요. 그러니까. 근데 맨날 먹던 전이랑 다르게 이거 주면 뭔가 요리 주는 것 같으니까. 아, 생긴 것도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특이하다. 자, 하나씩 먹어보세요. 아, 진짜 궁금하다, 이거. 어우, 냄새 너무 좋다. 놀랄걸.
걸릴걸. 냄새에서 그 새우젓을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고소한 게 기름 고소한 게 아니라 세상 고소해. 와 장난 아니지. 이 자체적으로 바삭한 것도 있는데 콩나물의 아삭함도 씹히니까 이게 씹는 맛이 너무 재밌다. 아까 거랑 비교. 왜 소리가 들려요? 되게 바삭해요. 자 이제 김가루 올린 거 먹어봐요. 진짜 세상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나 진짜 맘 먹고 먹으면 이거 나 혼자서 한 50장 먹어. 51장. 느끼하지도 않아. 어, 아니 청양고추를 넣으니까 되게 매콤하니 맛있다. 맛있긴 하다. 좀 심하게 맛있는데. 진짜 콩나물 해장국 같아요. 김가루까지 다 들어가니까. 이게 두부 으깨 넣은 집에 갔으니까 두부 으깨 갖고 밥이랑 먹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아침에. 덮밥? 덮밥식으로. 자, 그럼 아까하고 또 요것도 비슷하게 파 하나. 아까처럼 파 하나 준비해주고 두부도 하나 주세요. 두부 으깨 볼까요? 제가? 그래, 이번에 이제 남상민 씨 한번 으깨 볼까? 네. 네. 아까 으깨는 거 알려줬잖아. 자, 오 조심 손 조심. 그렇게 안 하신 거 같은데. 세우지 말고 뉘어서. 이렇게. 완전 두 손으로. 이렇게. 그렇지 안전하게. 쭉. 그렇지. 아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가스레인지까지 가. 그렇지. 한번 하면 요령 생겨. 아 너무 웃겨 진짜. 아, 재미 죽어. 채영아. 네. 아니 뭘 그걸 잘라가면서 해. 근데 이거 의외로 어렵네. 네? 자 봐봐 이게 봐봐. 어려우면. 자 뭐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돼. 뭘 어려워. 어떡하게 아들. 웃긴다.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으깨면 돼. 자. 네? 그렇게 해서 내려. 쭉 내려. 그냥 반드시 꾹. 꾹. 참 별걸 다 가르쳐 주고 있네. 됐어요? 알겠어? 네, 되네요. 어디 잘하는데네. 그래, 그래. 뭘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푹 누르면 눌려. 그러게요. 그만해. 너무 막 재밌어. 이렇게 모아. 자, 두부 으깨. 이거 똑같지 아까하고. 네. 자, 식용유 넣어주시고. 잠깐만 하기 전에 이거 덮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왜냐면 순식간에 될 거예요. 밥. 아, 밥을 이렇게나 많이.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지. 덮밥으로 가려면 뭔가가 맛을 줘야 되겠죠. 여기 있다. 말린 새우 있죠 집에? 네. 말린 새우. 말린 새우. 두부 한 모 정도만, 한 주먹 정도만. 이 정도. 만약에 통으로 먹는 걸 싫으면 갈아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잘라도 돼요. 네네. 잘라볼까? 조금만 살짝만 굵직굵직하게? 네. 약간 굵직굵직하게. 새우를. 어쨌든 최대한 식감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냥. 진짜 약간 동남아 스타일이네요. 이건 동남아예요. 자, 파를 먼저 넣고 파기름을 먼저 냅시다. 파기름. 지금 아직 노릇노릇 안 했죠? 네. 이때 아 노릇노릇 안 됐을 때 노릇노릇 하기 전에 자, 이 상태에서 두부를 한 모 여기에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설탕을 조금만 한 3분의 1도 안 되는 4분의 1 역시 물기를 날리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물기를 충분히 날렸다고 생각하면 이때 이제 여기서 소금물을 해도 되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집에 사놓은 양념류 중에 잘 활용 안 하는 양념이 뭐냐면 액젓이세요. 액젓을 넣어요? 네. 액젓을? 무슨 액젓? 어떤 액젓을 찍어야 돼요? 아, 내가 누누이 얘기하면 아무거나 돼요.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가대요. 참치 액젓. 그러면 액젓? 더 심한 까나리 액젓 넣을게. 숟가락으로 간을 대략 하나,
둘. 어? 어? 둘 반 정도. 아이 으 하니까 내가 세 달라가다 둘 반으로 죽였어. 이 상태에서 애들이면 이렇게 먹으면 돼. 근데 만약 어른들이야. 좀 자극적으로 먹고 싶어. 칼칼해. 그럼 여기서 딴 거 필요 없어. 청양고추. 청양고추. 아. 다지듯이. 청양고추 맞죠? 맞아. 이것도 취향에 맞추면 돼요. 청양고추 넣는 거로 했으니까 같이 넣고 다시 한번 섞어봅시다. 오, 기대된다. 여기 하나는 식초.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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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정말 또 상상이 안 가는 재료가 나왔어. 자, 식초를 숟가락으로 살짝 하나. 상상이 안 가는데 식초를 마지막에 어서 많이 맡아본 냄새. 아. 접시도 갖고 오세요. 맛있죠? 어머 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지. 와. 나 이거 먹어봤는데 예전에 홍콩 갔을 때 먹어봤는데 나 이거 분명히. 지금 이 맛은 이렇게 진하게? 우리가 외국 향신료 쓰진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맛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외국 동남아 쪽 진짜. 나는 식초가 들어가서 뭔가 톡 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액젓에 무슨 비린 맛이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아, 이 두부가 진짜 계란 효과다. 그렇지. 와, 너무 맛있다. 청양고추도 신의 한 수다. 와, 진짜 맛있네. 우리 두부조림 둘 중에 한 가지. 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하기 쉬운 생두부라는 두부조림 한번 해보자고요. 두부 쓸 때부터 요령을 알려드리면 반이야 쉽잖아요. 이게 딱 반. 이거 쉬운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쓰는 게 스트레스야. 어떻게 나누? 적당히 갖다 보면 여기 두껍거나 너무 얇아져요. 그치? 아, 맞아요. 그럼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 똑같이 반. 이렇게 쓱.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겠죠. 반 갈라놓은 걸 3등분 하겠다고 생각해서 적당히 익으십시오. 근데 나는 이번에 할 때는 그냥 두부조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밥이라는 게 우리 안 해먹던 사람이 해먹으려면 이거 하나만 딱 두부조림 하나만 넣고도 오늘 뭔가 밥처럼 먹으려면 단백질 같은 거 넣는 게 좋죠. 그러면 냉동실을 뒤져보면 지난번에 뭐 하려고 사다 놨던 요리를 해주시는 건가 그럼? 뭐 대패삼겹살 같은 거 있잖아요. 냉동실에는 이제 대패삼겹살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먹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야, 두부조림에다가 대패삼겹살을 넣어요? 안 넣어 먹어봤어? 한 번도 안 넣어 먹어봤죠. 난 고기가 들어가는 자체를. 아, 그래? 네. 상상이 안 갔는데? 두부조림에 대패삼겹살. 얼마나 맛있는데. 한 주먹? 뭐 두 주먹 정도만 쓰자고. 더 넣어도 돼, 자기가 좋아하면.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통으로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통으로 써도 되는데 이게 좀 큰 게 난 싫다. 이게 싫으면 이거를 칼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의 요령이 뭐냐면 그냥 이게 오리면 되나요? 오릴 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사이다 넣고 한번 잘라주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게 왜냐면 대패삼겹살은 얇게 썰어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구멍이 있으니까 그 사이로 가위 넣어가지고 그냥 자르면 한 번만 잘라주면 돼 이렇게. 칼로 자르려면 또 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더 귀찮은데. 그렇죠. 먼저 팬에다가 놓고 두부 대패삼겹살 자른 거 넣어주고 왜? 두부를 처음부터 같이 있는 거야? 처음부터? 볶다는 게 아니라? 아니, 편한 걸로 하자는 거지, 우리는. 그죠? 그 다음에 파. 대충 이렇게 촥. 아, 다 올려버리는 거네. 파 위에 청양고추. 청양고추. 간마늘 한 숟가락. 떡. 고춧가루 하나. 두 개 정도. 달짝지근한 맛 나는 게 있었잖아요. 네. 소스 한 숟가락. 깨소금 이 정도만 두 숟가락? 하나. 둘. 그 다음에 간은 해야겠죠? 간? 한 3분의 1? 생각보다 물 조금 들어. 물은
한 컵 정도면 될 거야. 살짝 잠길 정도, 잠기기 직전 정도. 이렇게. 지금 자박자박하죠? 네. 여기서 들기름 한번 써봐요. 한 숟갈. 들기름 넣으면 맛이 평범하면서 약간 독특한 맛으로 변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도 우리 해봤지만 맛 내려면 약간의 포인트. 액젓 조금 넣어주면 낫죠. 어떤 액젓으로? 아무거나. 이번엔 멸치로 가볼까요? 아까 까나리 했으니까. 이번엔 멸치. 멸치 콜. 많이도 필요 없이 한 숟갈만. 시원하다. 됐어. 액젓을. 이렇게 해서 그냥 몽땅 다 넣고 그다음에 불에 올렸잖아 이제. 다 양념도 그렇게 끌어올려서 졸이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모든 재료 다 넣고 그냥 계속 끓이면서 그냥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쉬쉬 저어주면 되네요. 놔두면 지가 끓어오르면서 양념이 이렇게 잘 섞여요. 보면 그렇죠? 네. 오 맛있겠다. 찌개 같아. 아니 이게 맨 밑에 깔린 그래도 그 대패삼겹살하고 고기 지금 너무 궁금해요 진짜. 어떤 맛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궁금하면 간만 좀 한번. 여기서 이제 하나가 또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어우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러면 간을 잘못 본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물. 근데 조림이잖아. 두부를 더 넣나요? 두부를 더 넣어요. 두부를 갖고 와서 더 넣든가 아니면 뭔가 이 간을 커버할 수 있는 거 감자가 됐든 양파가 됐든 얼른 넣어주면 돼요. 야 채소 같은 것도 더 넣는 거. 나는 그럴 일이 없지. 내가 간을 다 정 기가 막히게 맞춰놨으니까. 나는 필요 없지. 자 봐 이제 조림처럼 나오죠. 조림 비주얼. 이제 밑에 있던 삼겹살들이 삐져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언제까지 조리냐고 또 물어볼 사람 있잖아요. 이 조림할 때 잘 보세요. 지금은 국물이 좀 많은 것 같죠? 근데 내려놓으면 국물이 없어져요. 이게 뽀글뽀글 돼서 많아 보이는구나. 이게 잘못하면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릴 때 잘 봐야 돼. 이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 때문에 아, 좀 더 조려야지 조려야지 하지만 지금은 거의 안 남았는데요, 안 남잖아요. 와, 그렇구나. 접시에 담아두지만 이런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일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으로 갖다 놓고 먹으면 뭔가 두부조림 하나지만 일품 요리처럼 딱 나와서 이거 하나가 막 그러니까. 김치 하나 넣고 그냥 먹으면 네, 뭔가 네. 대접하는 갈치조림이나 고등어조림 못지않은 그러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밥을 아 삼겹살 밑에 삼겹살 까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향부터 풍부해요. 향도. 이거 하나면 되겠죠? 약간 깊은 맛이 나. 너무 맛있다. 딱 반찬으로 간 딱 잘 맞게 생긴. 진짜 얘만 있어도 밥 먹겠네. 다른 거 필요 없는. 두부에다가 삼겹살을 두 점 넣어서 기름에 안 묻히고 하는 게 맛있다. 야, 이 두부조림에 고기가 들어가는 진짜 난생 처음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잘 어울리고. 되게 잘 어울려요. 누구 친구 불러서 밥 해주기 좋지.